우리가 요즘 합의된 게 있잖아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만들지 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가해와 그러네요. 피해 관계 명백한데 그거. 이게 왜 조국 사태고 조국 사건이야? 조국이 뭘 했는데? 모든 언론이 지금 추미애 장관 어떤 뭐 검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호영 박사님이 보실 때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그 감찰 중간 어떤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무슨 검사들의 집단 뭐 행동이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사님, 이런 현상은. 그동안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돼 왔어요. 네네. 프레임을 그렇게 짜온 것이 마치 이제 추미애 대 윤석열처럼 그렇죠. 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 뭐랄까 이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 네. 권력투쟁인 것처럼 잘못 프레임을 만들었죠, 사실은요. 프레임을 잘못 만들었고, 이제 좀 길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안을 내 이르기까지 좀 과정을 보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데는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특검의 이제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를 했던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 이전에 앞서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이제 계속 국정원 댓글 수사도 했었고 뭐 거기서 세세하게 다른 이야기들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건 좀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왜 했는지를 가지고도 일종의 이제 이명박계와 박근혜계의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것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가 뒤조사하고 혼외자 불거지면서 그렇죠. 혼외자가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윤석열 씨가 또 본인은 또 좌천됐죠. 자기는 좌천 중. 사람에게 예.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한 유명한 거죠. 말을 남겼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 말이 그 좋은 말이 건줄 굉장히 이제 알았어요. 감동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감동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검사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랄까요, 과거에 지나온 자원들이 이제 윤석열 씨가 기습 파괴, 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씨보다 나이는 어리면서도 합기수인 그런 이제 위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구술을 하셔갖고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검찰 내부의 물갈이 효과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적 실망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총장으로 임명을 했죠. 뭐 이제 그 당시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또 그뭐 사생활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깔끔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됐어요. 근데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보여온 행보가 과연 그분이 충성하는 윤석열 씨가 충성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여왔잖아요. 쭉 보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을 때부터 아주 극렬한 이제 반대 의사를 뭐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그다음에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 청문회 날 당일날 이제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회귀한 이게 뭐 사문서 위조 만약에 위조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근데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덜컥 기소함으로써 이제 소환조차 없이. 그렇죠. 그렇죠. 덜컥 그날 밤에 기소함으로써 청문회 당일날 의도를 명확히 표명했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 동안 그동안 이제 검찰이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먼지떨이라는 식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탈탈 털었으면서도 실제로 검찰 내부와 관련된 이제 사안들, 건대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검찰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 뭐 조선일보 나경원 사건, 씨라든가, 조선일보의 사건, 뭐또 이제 한동훈 이동재 그 측근들. 채널A의 이른바 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성의하게 좀 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이게 이제 정권과 관련된 문제의 차원의 수사 방식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수사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이게 윤석열 총장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뜻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 조직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예,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동안 밝혀졌다기보다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해보니까 감찰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네. 거부했고 방해했고 그러니까 장관이 총장을 이제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어떤 편파성이 없는가 이걸 조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게끔 이제 지휘감독관으로서 지휘감독의 네. 규정도 만들어져 네, 있고 네. 근데 그게 뭐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또는 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지휘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휘 체계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네. 발언들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막상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그 감찰 종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감찰 무마라고 이제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했고 기소까지 했고 감찰 무마와 직무 유기를 같이 네. 걸어나갔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럼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가 예의 없다고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해 왔던 거지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속에서 감찰 중간 조사 결과 이제 대면 감찰은 이제 시도를 했지만 안 됐으니까 네. 다른 이제 뭐 저 자료들을 통해서 감찰을 해본 결과 직무집행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결격이 있다. 이 문제를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위로 할 것인지 이건 징계위를 소집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네. 징계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잠시 직무를 떠나 있어라. 이게 지금 직무 배제 네.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징계는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위를 소집해서 논의해 보겠다. 네, 네. 그리고 징계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직무에서 떠나 있어라.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장관이 무슨 뭐 권력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건. 근데 법치주의가 뭔지 그 법을 잘 아는 검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는 검찰이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이 법으로 법으로 다스리는 게 법치주의다. 자기네들이 당연히 법으로 다스리면은 뭐 검찰이지 뭐 누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네들이 기소권과 법은 뭐 이제 입법부에서 만들지 공소권을 기소권을 다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치는 언제나 법치였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제 본론에서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법은 이제 법의 개념이 무엇이냐부터 봐야 되는데 옛날에도 법치는 했었어. 고조선에도 8조 법금이 있었고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도 일종의 법이란 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도 있었고 그렇죠. 네. 아주 옛날부터 법으로 다스렸어요. 법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죽여라 뭐 살려라 이러는 거는 국가 운영의 방법이 아니죠. 예. 법치와 법치주의가 달라요. 네. 그럼 법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다르냐면 법치주의는 이 법이 어떤 개인적 사정도 봐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을 대하는 법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을 대하는 법과 네. 평민을 대하는 법과 노비를 대하는 법이 다 달랐어. 우리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왜 뒤주에 가서 죽였을까? 이렇게 잔인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의 권한을 넘어서려고 하는. 아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아 근데 왜 거기 뒤주에 가서 이렇게 거기 가다가 잔인하게 굶게 죽였을, 굶어 죽게 만들었을까? 글쎄요. 법치 때문에 그래요. 법치 때문에. 법치 때문에. 왜냐하면 네. 우리 사약 그러잖아. 네. 사약이 무슨 뜻인지 혹시 죽으라고 사약? 약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약의 사자가 무슨 사자야 한자로? 저는 그냥 죽을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다수가 죽을 저는 그냥 죽을 그래서 아니고, 죽을 사자라서 그냥 하사하다 할 때 내릴 사자야. 아 하사하다 할 때 내릴 약을 사자. 약을 내리다 그냥 사약이라고 해요. 어명으로 왕이. 그러면 이 사약을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대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고 마시는... 먹는 거야. 왜 절을 하냐. 아니 자기를 죽으라고 그러는데 뭐가 고마워서 절을 해. 왕명이니까. 사약은 사형 중에서도 예. 가장 죽는 사람의 위신을
생각해 주는 사용법이었어요. 아, 막 참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참수, 교수용 다 있는데, 다 있었는데 약을. 이 약을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체를 보존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영혼 관점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시신이 훼손되는 걸 굉장히 혐오했어요. 옛날에 그 그러니까 이제 능지 가장 심한 능지처참, 부관참 심한 이런 것들을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사람을 여러 토막 내서 죽이는 거는 정말로 대역죄인들이 하는 일이었고 일반 이제 뭐 강도 사범이다 이런 거는 참소형이었거든. 목을 몸에서 그렇죠. 분리시켜 버리는 거. 이제 육신이 보존되지 않는다고. 근데 약을 먹고 죽으면 육신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네. 그거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약을 먹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인사왕한테. 근데 그것도 양반 관료들한테나 사약이지. 네. 약으로 이제 죽게 만들지. 나머지 평민이야 잡범한테는 약을 주지도 않아. 비싸니까. 어떻게 죽었었죠? 다 참수형 아니면 교수형이지. 그냥 목 이렇게 이제 망나니가 칼로 목을 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밧줄에 목을 걸어서 매달아 죽이거나 이게 사형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만 신분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는 방식도 달랐던 것이 옛날 법이에요. 그러네요. 저희가 사극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영조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세자를 죽이는 법이 없었어. 세자를 죽일 때 세자도 어떻게 약을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약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세자를 하고 서민을 만들면 약이 가능하지만 시약이 네. 가능하지만 평민도 아니고 일반 양반 관료도 아니란 말이야.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죽이고 싶어. 근데 법이 없어. 죽이는 법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쓴 거예요. 자, 다 이게 법치라는 거야. 오. 법으로 처리하는 법대로 하는 거죠. 그건 언제나 있었어요. 법대로 한다는 건 언제나 있었는데 법치주의의 특징은 법치주의란 말이 나온 것은 근대 이후에 법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근대 이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귀족 따로야 평민 따로 양반 따로 쌍놈 따로 이렇게 법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으로 다스린다가 아니라 법으로 차별 없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 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 법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그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인치였죠. 인치 또는 왕법주의.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부러진다는 거거든. 법을 만들어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왕법. 사람을 이제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지난 1년여간 우리가 지켜보한 우리 사회가 목도한 거 지켜본 것들이 한번 보세요. 윤미향 수사 또는 이제 조국 수사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보였던 그 열정과 나경원 수사 또는 뭐 최성윤 수사 이제 뭐 나경원 딸 나경원 수사 또는 이제 장재원 아들에 관한 이제 뭐 기소 이런 전체 과정에서 보면 아니 어디는 저렇게 수사를 열심히 정말 쓰레기적인 뭐 무서울 정도로 70, 80군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고 어디는 고발이 수십 번 이루어져도 피고발에 한번 조사를 안 하고 왜 저렇게 차별적으로 하는가.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원칙이 대단히 무너져 버린 거죠. 심각하게.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원칙을 검찰이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총장 뭐 이게 모든 이제 검찰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총장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계속 훼손해 왔던 거죠. 너무나 차별적이네요. 그렇죠. 너무나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도대체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뭐 우리 총수도 네. 당하고 있지만 네, 네. 사법 뭐 거시 준비생 모임인가 네. 여기서 고발장 내면 즉각 이게 수사에 그렇죠. 착수를 해요. 사준모 법사련이 가면 바로 걔네들 수사에 나가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하면은 그냥 몇 달쯤 묵혀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2019년 9월에 최성일을 고발했는데요. 14개월 동안 저는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렇게 묵혀놔요. 기가 막혀요. 이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이상하다면 법무장관으로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야 되니까 도대체 왜 어떤 수사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어떤 수사는 이렇게 번개불처럼 진행이 되고 어떤 수사는 허술하게 하고 어떤 수사는 저렇게 안 하고 어떤 수사는 아주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죄가 아닌 것까지 죄를 네. 만들어내는가 이런 불공평함이 왜 벌어지는가를 좀 봐야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조차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직무 배제해놓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기 전에 또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지금 뭐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아직은 중간 결과니까 예.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시민들이 겪어왔던,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뭐 일각에서, 일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정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뭐 또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건 그냥 이제 정권 차원에서 봐주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른바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핵심 정책사항인 낡은 원전 이제 조기 폐쇄, 네, 이거를 네. 뭐 수사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치를 정부가 뭘 하라는 거냐.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검찰총장 허락받고 정책을 결정하라는 거냐. 정부가 됐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기가 직접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지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보였던 검찰이 대단히 불공평한, 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행보, 이것에 대해서 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좀 높았고, 또 사실 뭐 조국을 둘러싸고 국민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언론들이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둘러싸고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윤석열의 수사 행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건 너무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고. 조국 수사를 그렇게 한 게, 조국 수사, 윤미향 수사, 뭐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검찰이 한 거니까 그렇죠. 검찰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을 두고 갈라진 거예요. 윤석열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 그러네요. 그렇죠. 뭐 이걸 이제 갈라져,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반으로 갈라놓은 주범은 조국 장관이 아니야. 조국 윤석열이네요. 윤석열 총장이지. 윤석열 총장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네요. 또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어때요, 요즘 뭐 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하면은 1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놓고. 그럼 그 사실을 봐야죠.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이게 자기 개인의 이른바 정치적 욕망이, 본인은 뭐 차기 대권 출마 안 한다, 한다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난 정치에 관심 없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맞습니다. 언론이 네, 그렇게 네. 계속 띄워줬고. 그러니까 그 국민 여론을 반으로 그렇게 갈라놓고, 자기 임의로 이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심각한 수사를 하면서 네. 또 그 관련 정보들을 막 언론에 퍼뜨려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게 만들고 언론은 이제 검찰에서 그런 정보들이 나오니까 마치 다 믿고 그냥 다 써버리고 단독 그래갖고 예, 엄청나게 예. 써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갈라놓은 주범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윤석열 파동이에요. 지난 1년 넘게 윤석열 늦은 파동.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사실은 윤석열 사태예요. 검찰 사태죠. 검난 언란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윤석열 씨가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자기 머리 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씨가 자초한 사건이고요. 이건 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편파 불공정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법치의 이름으로 호도하게끔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 이제 추 장관의 이 감찰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 또 징계 절차 개시 이거는 뭐 조금 늦었다는 싶은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건 장관으로서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결정이었겠죠. 그렇죠. 또 언론과의 공격받고 뭐 이게 마치 이제 부하든 아니든 간에 검찰총장과 힘겨루기 끝에 총장을 징계위에 해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했다는 네. 비난을 받을 게 뻔한 거고 네. 본인한테는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검찰의 이런 좀 이렇게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무시하면서 기소할 사건들 어떤 사건들 경제사범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 횡령해서 징역 몇 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죄를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몇 천만 원 횡령 정도로 줄여준다든가 또 이번에 저 옵티머스 사건처럼 아예 그쪽 그 본인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랬으니까 사기꾼이란 말을 쓸게요. 사기꾼은 사기꾼의 변호사와 같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뭔가 청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 검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법으로 다스리는 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검사가 검찰이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길 때 위배했을 때 그때가 바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문제는 좀 제대로 짚고 제대로 한번 감찰
조사를 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백서를 좀 내야 될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 1년 반 정도, 거의 2년 반 정도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부당성, 불공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좋은 그래서 생각이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이제 검사 뭐 이제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의연 나왔으니까 사건 뭐 여러 이런 가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배당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그 수사를 맡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으며 이번에도 또 판사 사찰 판사 정보 수집해서 뭐 공소유지에 참고하겠다고 성향 분석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어떻게 이제 판사들과 이제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네요. 판사와 검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나경원 씨 남편이 나경원 씨에 대해서 이제 그가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볼때 이게 고발건이 아니다, 기소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기소해라. 라고 하는 막 기소청탁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검사와 판사 사이에서 이루어질 뭐 같은 내부직 같은 동일 직종 종사자들이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좀 법적 이루어지고도 있었던 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훑어봐서 정말 우리가 사법개혁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거잖아요. 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왜 일본 쪽 재판은 전부 김앤장이 맡아서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징용 노동자 강제 배상 징용 문제에 배상 대해서 그 문제. 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김앤장이 맡아서 한대요. 또 그렇게 하면 또왜또 이기느냐, 일본 쪽이. 그 사람들은 왜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변론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물을 게 아니라 이제 법조계 내부의 문화나 관행과 관련해서 물어볼 문제다라고 저는 답을 했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뭐 그런 것들이 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백서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나오는데 이 올해치에는 묘하게 조국 전 장관 수사권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소권은 백서에도 안 써놨대요. 지들도 중요한 나중에 이게 사건으로. 나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시민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든 그런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어떤 것들은 엉터리 수사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제 먼지떨이 식으로 주변까지 다 샅샅이 훑어가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지 뭐좀 표로 만들어서 보이면 이제 검찰의 부당성이라는 건 윤석열 백서를 하나 또 추진을 해야 그런 되겠네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검찰의 문제를 떠났어요. 시민들의 판단이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건 아주 뭐랄까 잘 먹히는 이제 흑색선전이 정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압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누구냐? 살아있는 윤석열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도 아니고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도 뭐라고 말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는 이제 국민의 검찰이라고 마치 국민의 선출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옷 벗고 나가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뭐 기소를 안 기소율 하니까. 자체가 워낙 일반인들하고 검찰 범죄, 검사 범죄하고는 기소율 자체가 수백 배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미 나온 통계로. 그런 이제 상황이기 그런 공무원 때문에.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이 과연 이제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 임명직 이런 쪽들로만 국한되는 것이냐. 좀 이걸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청수야 이제 여기 주인이니까 주인장이니까 그런 거안 걱정. 일반 샐러리맨들은 누가 살아있는 권력이냐면 자기 회사 부장님, 과장님 아니면 이사님이 살아있는 권력이거든. 직속 라인에 그렇죠. 상관돼요. 그 사람들의 선거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겉에서는 웃어줘야 되고 마찬가지 쳐줘야 돼요. 그런 권력 관계들이 현실에서 작동하거든. 그런 권력 관계들이 이제
권력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실제로 뭐 국회의원의 권력이 세냐, 검사의 권력이 세냐. 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수가 있지. 근데 검사한테 잘못 찍히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뭐 선거법 위반으로 잔뜩 걸려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구형받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구형받고 이런 차이가 날 수 있거든. 당락이 나중에 결정될 수 있고. 나중에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봐요.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다 알면서도 네네. 개혁을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저 정도로 이제 그 국회의원이었잖아요. 5선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죠. 저 정도로 세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털어봐라라고 하는 거죠. 법으로 나를 나중에 걸어봐라라고 하는 거. 지금이든 나중이든 나는 깨끗하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거기까지만. 예. 진짜 제가 작년에 하도 남들이 조국 사태 할 때 교수님 제가 유일하게 조국 장관 검찰 사태라고 저는 항상 명칭을 그렇게 불렀었어요. 나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생겨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국 법무장관의 개인적 흠결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 놓고 보면 네. 역대 어느 장관이 그 정도 그보다 흠결 적은 사람 정말 드물었어요. 그렇게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표절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부동산 다주택자 네, 있고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네. 다주택자도 아니었고. 표절 혐의도 없었어요. 강남 산다는 그죠? 이유만으로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강남 살면서 애 교육하는데 좀 신경 많이 썼다라는 거 하나. 아니 강남에서 치고는 그렇죠.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강남 애들 중에서 신경도 안 쓴 편이죠. 와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죠. 아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면 이건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잘못해서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검찰이 보통의 장관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 보통의 평균적 장관, 그동안 임명되었던 역대 장관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서도 특별히 흠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부적격자로 만들어낸 거죠. 네. 만들어내고 언론과 공조해서 퍼뜨려 버린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어떤 조주빈 사건이라고 그러지 피해자 이름 되지는 않잖아. 그죠? 네. 우리가 요즘 합의된 게 있잖아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만들지 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명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가해와 피해 관계 명백한데 그거. 이게 왜 조국 사태고 조국 사건이야. 조국이 뭘 했는데. 제가 잘 불렀네요. 검찰 그렇죠. 사태라고. 아니, 조국 장관이 무슨 뭐 세상에 큰 죄를 잘못을 지었길래 조국 사태.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의 동생 구속되고 부인 구속되고 예. 뭐 오촌 조카야 이제 애초에 뭐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구속돼 마땅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일가족이 자식들은 이제 어디 나가서 계속 손가락질 받게 되고 잘못한 것도 없이 네. 네. 피해를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데 아직도 조국 사태라고 불러요 언론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지중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되게 짜증났어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죠. 이건 윤석열 파동이고 윤석열 사태라고 맞습니다. 애초에 이름을 붙였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사태가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수순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교수님도 조국 백서의 저자이시고 저도 그 조국 백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백서 반드시 꼭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